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말씀의 초막절이 이루어진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그냥 다윗 왕국 시절의 통합 왕국의 수도 혹은 그 지역에 번영하는 도시 혹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사는 집의 의미가 아니죠. 무너졌던 성이고 실패했던 상징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워진 회복의 성읍이죠. 그래서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거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먼저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누가 살까요? 누가 그 집에 거할까요?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은 아무도 거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패망한 성읍이고 초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점이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모델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순결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말씀의 순수성,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기들의 자유로운 땅을 소유하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이렇게 다 보이는 마치 쇼 윈도우 안에 있는 모습처럼 모델하우스. 그래서 자기 운신의 폭이 좁은 거예요. 우리가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 사는 거예요. 쇼 윈도우 안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강남 쪽에 어디 신도시 쪽에 어딘가 뭐 일산 어딘가에 뭐 이렇게 살으면 좀 낫죠. 예. 다 한국 사람이고 뭐 거기서 거기고 교회 갔다 오나 뭐. 근데 이 사회 안에 살면 금방 드러나죠. 아직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분들 있어요? 주위에서? 얼마나 은폐를 하셨길래, 예? 그죠? 아니면 남들이 다 교회는 나가지만 다 새신자인 줄 알고 있는 분들 있어요? 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분은 그냥 교회는 나가지만 억지로 나가라고 해서 따라가나 보다, 그 정도. 그게 마음이 편하죠? 예,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기 어디, 사해 주변 어디 이런데, 예. 그죠? 갈릴리 저 북쪽 어디 이런데, 예, 사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살면 더군다나 산헤립, 산발랏, 도비야 또 그 숱한 대적들과 그 무탄 방해를 무릅쓰고 그리고 그 유명한 수문학 광장 그 말씀의 초막절 부흥을 거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도 다시 취소하고 되돌리면서 사람들이 와 저렇게 했어야만 됐을까? 그리고 나서 저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나 한번 두고 볼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카드 다 뒤집어서 보였어요. 예. 카드 다 뒤집어 보이고 자기 미천을 다 드러내고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시대에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더 감출 게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근본적인 본래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이고 진짜 힘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모델이 되겠다고 우리는 그런 줄로 믿는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거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거 아닌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회복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모델하우스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겸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이 어디 좋은 집에 분양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당첨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서 이번에 양보하고 저는 그냥 주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죠. 겸손하더라도 일단 받아가지고 누구를 주더라도 그래야 가오가 쓰고 이름이 올라가지. 근데 저는 그냥 자격이 없으니 안 받을래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뭔가 구린 게 있나 보다. 그렇고 말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더 이상 가짜 겸손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부담 조건은 그것입니다. 말씀의 순도를 높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힘들지 않습니다. 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은 지킨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 교통표지판대로 안 지키면 딱지 날라오고 독일 할머니 욕하고 아웃슬랜더 슈넬러 블랫만. 예?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있고, 그렇죠? 예. 거기서 30km 전에서 빵빵빵빵 가면 위험하죠. 매우 위험하죠. 예. 또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라이덴샤프트리시하게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예. 병원에 갈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약속하고 간다. 미리미리. 그죠? 그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약속 안 하고 가면 오래 기다리고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진료 혜택도 못 받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독일은 너무나 느리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약속하면 돼요. 네. 휴가 갈 계획 있으면 1년 전에 잡고. 네. 근데 시간이 갑자기 마음이 내키는데 약속을 못해서 예약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년에 가고.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뭐 한국 같으면 다 되는데 한국에 가면 어디 다 돼요. 제가 가봤거든. 그래서 다 되는 줄 알고 안 돼. 한국도.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물론 되도 않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있어요. 호텔 로비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 왜 법대로 해?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남들 영어 말하는 데 와서 큰 소리 치느냐고. 제가 호텔에서 그 이제 뷔페 있고 있잖아요. 거기다 음식들 진열해 놓는데. 근데 거기에서 아이가 와서 막 놓다가 그 진열해 놓은 데다가 데코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 음식 놓고 옆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해서 꽃도 놓고. 내가 그 꽃을 확 잡아당겼어. 해갖고 음식 있는 데가 하나가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종업원들이 막 하고 이제 저나 이제 우리 가족 같았으면 가가지고 큰 대역죄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들어줄 텐데 그 아빠가 와서 젊은 아빠인데 애기기니까 젊은 아빠죠. 뒷짐을 지고 와서 보더니 뭐 이렇게 약하게 해놨어? 그분은 분명히 어디 재벌 2세일 거야, 그죠? 네. 거기다 대고 말 대꾸 잘못하면 아마 용역들이 올지도 몰라, 그죠? 깍두기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가 막 소화가 안 되려고 그래. 제가 가서 좀 네. 10년 전이면 제가 끼어들어요. 아저씨 나 좀 봐. 사장님인지 아저씨인지 나 좀 보자고. 제가 그럴 뿐 알았는데 심호흡하고 참았습니다. 참아. 독일 빨리 가야지 내가.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저는 어릴 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 너무 어렵겠다 그런 생각 계속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면서 잘 살려면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딱지를 자꾸 띄는가? 예, 그거 안 지키기 때문에요. 독일에 와서 처음에 그래서 딱지를 제가 많이 띄었어요. 예. 은행을 가서 급하게 아니 미리 찾으면 되잖아. 근데 미리 안 찾고 급하게 찾으려는데 예, 찾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은행 앞에 장애좌석이 있는데 보니까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잠깐 세워놓고 가서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한국에서도 대충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뭐도 했지만 그냥 바쁘니까 보면 오케이 뭐 아우스나메 베슈테트겐드 리에겔 그죠? 예. 예외가 규정을 만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고 딱 나오니까 예, 벌써 딱지 또 끊었죠. 그래서 아니 사람도 없는데 예. 또 남의 집 앞에 프리바트라고 써 있는데 아기를 이제 픽업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예, 제 비리를 다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시동 끄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집주인이 와서 여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해서 아, 나 금방 픽업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 나 그럼 나 경찰 부른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러. 예. 그러니까 나보고 운전면허증은 있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당신도 있지? 그랬더니 어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금방 애기 나오면 태워가지고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지금 차 세우지도 않고 비어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예. 프리바트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제 아내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 이상한 거야. 왜 예외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남이가 없는 걸까? 정남이하고 규칙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30대 초반에 갓 목사가 돼서 와서 유학하러 왔었던 그때에 그런 걸 잘 이해는 되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실수를 하고 그걸 누가 이렇게 격앙을 시키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죠? 뭐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니까 일부러 안 가고 천천히 이렇게 오기. 근데 규칙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려는 건 아니죠. 어떤 데는 규칙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독일처럼 약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지고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예,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200만에 가까운 난민이 독일에 들어왔는데 표가 안 나잖아요. 물론 뭐 여기나 어디나 약간 이렇게 게토 지역이 조금 형성된 데도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난민을 전부 다 전국에 확 소개해서 흩었잖아요. 아마 저는 자신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민이 3명 있어도 독일 사람이 7명 있으면 꼼짝 못하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난민 5명인데 독일 사람 5명이면 난민 5명이 또 꼼짝 못하죠. 왜냐하면 어떤 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꼭 율법이라고 이렇게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가는 선한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울타리예요. 안전한 울타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3번 떠나고 어기고 이제 범죄자가 되니까 억울해져가지고
그 법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얘기하면서 이 법과 싸우는 테러리스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들, 이슬람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들은 서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을 지키고 주류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피의식 있잖아요. 네. 니들이 가해자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투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살폭탄 띠를 두르고 가가지고 예, 테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그들은 그냥 막 섞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마땅하고 그것도 배가 아픈 거예요. 네. 내가 죄인이면 남들도 죄인이야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낭비하면 저 사람도 낭비해야 돼요. 저 사람만 좋은 일하고 착하게 주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것은 배가 아파서 못 사는 거야. 저것도 분명히 캐보면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죠? 예. 의로운 척하고 착한 척하지만 내가 알기로 착한 사람은 없고 뇌물 줘서 싫어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캐서 비리가 안 나오는 인간은 없어. 그러니까 캐보자고 캐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모든 신문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관이 캐는데 지키는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캐고 무너뜨리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라를 캐고 또 스룹바벨을 캐고 느헤미야를 캐고 캐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마피아를 집어넣고 그리고 폭력적인 청부업자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들은 이제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이 프랑크푸르트 땅에, 이 디아스포라드 땅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못하고 뭐 인생에도 뭐도 없이 그냥 여행스럽게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합리적이고 공부도 꽤 했고 그리고 모든 법도 잘 지키고 언어도 하고 합리적이면서 거기다가 추가로 주여 그래서 뭔가 얄밉기는 하지만 저들뜻만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세상이 못마땅하다고 얘기하는데 걔들은 그러면서도 막 나눠주고 막 누구를 주고 또 섬기고 그리고 흘러가게 하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우 저 가증스러운 것들 네 배가 아프고 저것들은 저러다가 분명히 마각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폭망하면 우리가 에이 속시원하겠다 그럴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전쟁 일으켜서 남을 망가뜨리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다 끌어왔는지 정말 엄밀하게 역사를 봐야 돼요. 누가 역사를 끌어왔는지를 봐야 돼요. 예. 뭐 토인비가 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들이 끌어왔다. 뭐 자기가 거기서 그런 얘기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결국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걸 위해서 하루 종일 연구실 앞에서, 현미경 앞에서 계속 연구를 한 사람들이 생명의 법칙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인류의 생명에 기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일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딱지를 떼거나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다 사람들이 그래요. 독일에는 뭐 독일에 오기 전에 그래. 독일에는 뭐 예, 담배꽁 쳐도 그냥 바닥에 버린다고요. 예? 오히려 쓰레기통이 불날지 모르니까 뭐 그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유도리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 거기에도 다 이유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아온 삶의 지혜가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룰을 지키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지를 하나도 안 떼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저도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아, 아침에 이 뮤슬리를 먹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들어서 절반은 떨어져, 우유가 절반은 떨어져. 독일 분들이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훅 예. 하는데 절반이 밑으로 다 떨어져요. 와. 좀 매운 거를 먹으니까 좀 매운 거를 먹고 나서는 아! 한 번 집어넣을 때마다 아! 사람들이 전부 다 먹다가 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죠? 예. 입에다 하나 넣고 입 쫙쫙 벌리면서 얘기하면서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야지 또 국을 넣고 아 시원하다. 그리고 또 막 떨어져 막 이렇게 막 떨어져. 그래도 뭐 행주 한번 확 하면 되잖아, 그죠? 네.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뭐 잼은 그냥 통에다가 칼 확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죠? 네. 제가 좀 막 살았나 봐. 근데. 네, 그런 게 적응이 참 어려운데 그게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닌 거죠. 네.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요즘 뭐 음주운전 하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영화 배우, 무슨 스포츠맨, 막 굉장히 사회적인 매장 분위기인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예, 그 음주운전의 희생자가 된 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희생이 당하셨고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법인장 계신 성도들이 굉장히 몇십 명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예, 아직도 술상무해야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남성 문화의 잔재인지 예? 예. 뭐 일하고 났으면 그래도 새벽 2시까지는 술을 퍼야 남자고 비즈니스맨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먹을 거면 집에 걸어가든지 왜 거기다 또 차를 태우고 왜 또 서빙을 하게 하느냐 말이죠. 제가 그때 장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도들에게. 예. 그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나서 한 생명을 희생당하고 나면 뭐가 남느냐 말이에요. 그죠? 네,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생명과 영혼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와 그 숱한 곤욕과 수치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자. 그게 힘든 일이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생명의 은혜를 다시 얻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모든 일을 감사와 또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한번 물어보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꽃에다가 물 주니까 꽃이 살아나고요. 물 안 주니까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인병이나 몸에 질병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른 생활 양식을 가져야 돼요. 음식 생활, 식생활, 그다음에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 그다음에 몸을 조절하는 관리.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약 맞추는 시간, 식생활 조절하는 거 이거 훨씬 더 어렵는데 그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몸이 아프면요. 다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아, 지난번에 혈압에다 뭐에 돼 있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주머니에 약이 막 나와요. 달려나와. 이건 점심 때 먹는 약, 이건 저녁 때 먹는 약, 이건 아침에 먹는 약. 약 한 봉지씩 사주고. 그거를 1년 12달, 365일 하루도 안 빼고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365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말씀은 365일 내가 독일 산다고 마르틴 루터인 줄 알아? 365일이라고 알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대요. 그럼 뭐가 말이 돼요? 뭐가 말이 돼요? 예.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안 먹는 건 금식이라고 굉장히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루 안 먹는 거를 금식이라고 해야 돼요? 축복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은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도 억지로 살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보면 예, 나중에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이 거룩한 성에서 살게 되는데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아 제비 뽑아서 예, 군대 가듯이 뽑혀왔구나.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당첨된 거야. 예,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외적이 초점을 맞출 때도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정죄할 때도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들은 찌르는 칼과 표적이 될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네가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될지 몰라요. 그죠? 예, 모델이 잘못되면 당장 항의가 들어오고 반환 사태, 고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여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그와 같은 모델이 되니까.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이 성취된 이야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의 다시 제2의 축복의 이야기의 모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말씀의 언약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의 초막절이 일어나고 신의주와 평양에서 그리고 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세대가 다시 우리가 우리의 수문학 광장, 우리의 말씀의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짓된 것들이 떠나고 우리 안에서 이중적인 요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아주 크리스탈 클라, 예, 아주 명백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모델하우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은 동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예? 적당히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자꾸 세워야 되겠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그럴까요? 소용없죠. 그래봐야 소용없죠.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끝나고 조금 지나가면 그게 또 씨가 마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워가는 거예요. 완벽한 무결점의 종합선물 세트,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훈련을 계속 날마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큰 바위 얼굴처럼 어느 날 보니까 큰 인물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규민이 같이 소파에서 좀 뛰다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 다니고 뭐 어화나도 좀 하다가 좀 이따 재미없어지잖아요. 재미없어 랑바일리시. 예배 교회 재미없어. 우리 학생의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네가 다시 재밌어지면 그때 가도 돼. 다시 안 가지. 여러분 다시 안 가지. 다시 암흑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위기를 같이 겪어내고 이겨내면서 그래 말씀 사랑하자 예배를 사랑하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이겨내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는데 규민이는 남아서 어느 날 보니까 청소년 힐링 집회 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아, 네가 그 치수 소파에서 뛰던 그게 맞은 거야? 맞은 거야? 그랬더니 네가 뭘 한다고 손을 들고 우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도 같이 우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울어. 또 청년이 되니까 가서 제가요 잠깐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멀어졌는데 하나님 회개하고요. 또 그렇구나 역시 씨가 좋구나. 그런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앞에 역사의 전작을 보자면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죠. 예.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막 불꽃 같은 눈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이 말씀에서 떠나면 몰락하게 될 거다라는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왜 힘들어지는지 사사기에 가서는 완전히 죽을 수죠. 그리고 사무엘서에 다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무엘과 다윗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들 이후로 점점 몰락하게 되죠. 다윗도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하고 근데 말년에 그가 범죄하면서 점점 영광을 잃고 예, 몰락해가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를 얻고 성전을 짓고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는 뭐 후궁이 천명에다가 점점 몰락해가죠. 그리고 나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이후로 그냥 회복이 안 돼. 내리막 쭉 내리막을 19명이 내리막을 쭉 계속 내려갈 때는 좋죠. 막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어. 쭉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망해버리고요. 유다는 좀 천천히 가긴 하지만 20명의 왕이 역시 이 신명기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왜 몰락하고 실패하는지 이유를 찾아요. 문제는 죄죠. 말씀에서 떠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뭐가 안 될 때 보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자초한 죄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럽디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 장로, 우리 어머니 권사하고 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요? 몰라서 묻니? 몰라서 물어? 너는 근본적으로 von Grund auf Sünde 그죠? Peccatum originale 원래부터 죄인이라고 근본적으로 예? 처음부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Immersion Sünde Peccatum radicale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대대로 죄인이었어요. 페카툼, 헤레디툼. 원래부터. 그런 내가 자초한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 눈으로 보니까 열왕기의 왕들, 북왕국 19명의 왕과 남왕국 20명의 왕. 왜 그 왕들만 얘기하냐고요? 왕 밑에는 그 사람은 대표 단수거든요. 대표 그들 안에서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그루터기의 역사가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이 흐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세를 돌이키기에는 10명의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감과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섬찟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섬찟하게.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 나라가 망하는데 천천히 망해요. 그거 아셨나요? 열왕기서를 보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아합과 그 므낫세와 이 사람들이 가는데 아주 천천히 망합니다. 아주. 뿌리까지 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참해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영광은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영광은 회복되지가 않아. 예. 그래가지고 점점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루터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아,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죠? 바로 이 주님께서 이를 예비하여 놓으셔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페르시아 때에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킨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요? 역사를 다시 쓰죠. 그게 역대기죠.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적이에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처럼, 예? 이 삼열이처럼, 사무엘 열왕기처럼 이 몰락의 원인,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회복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고 초반기는 소위 신명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심취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심취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이 저에게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종종 얘기하고 제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들을 얘기하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안에 불법 소프트웨어 얼마나 있냐고 까봐. 다들 조금 있대요. 우리 묵상진 만들면서 저기 이성희 목사님도 있는데, 예, 한국 성서공회에도 성경 인용하는데도 그거 인용해도 되냐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죠? 예. 집에서도 좀 양심적이에요? 어, 그렇대요. 힘들겠어? 그죠?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원래는 죄인이지. 알고 보면 나쁜 놈이지.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 앞에 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요즘 잠 잘 못 자는 서정현 집사님 어디 있어? 아, 저기 있구나. 서정현 집사님이 자기 친구하고 애기 한국에서 왜 여기는 고속 저기 뭐야 속도 위반해서 사진 찍히면 톨러런스 범위가 뭐 몇 킬로죠? 한 3-4km?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봐주는 범위가. 한국은 10km예요. 그래서 80km면 90km까지는 괜찮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80km쯤이면 90까지는 달리는 거야. 예, 벌금 안 내는 10km의 그 유예전. 서정희 집사님이 언제 그 큐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80km쯤에서 90km 달리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섬찟했어요. 저는 20km 오버했거든. 예? 10km는 봐주고 10km는 걸려도 벌금 얼마 안 내고 바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제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삶이. 예.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고 뭐 사회가 왜 이래, 하나님의 백성 왜 이래,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은 준비가 안 된 거야. 디테일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장기자석에 아무렇게나 했다가 딱지 띄고 그러고 나면 원망하고, 그죠? 바쁘면 빨리 가고 사진 찍히지 않을 만큼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집에는 뭐예요? 복사판 책으로 다 갖다가 책꽂이 다 꽂아놓고,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다 복사해줬어요. 돈 내면 또 복사판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거 밥 안 먹고 돈 모아서 그거 샀어요. 독일에 와서 그걸 자랑했더니 독일 교수님이 그거 나도 좀 어떻게 구해달래. 여기 책이 너무 비싼데, 예? 예. 몇천 유로씩 하는데 그거 우리 복사판으로 한국에서 샀더니 재본이 더 좋대요. 거기다가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해적판이야. 어둠의 버전들. 한글, 그 다음에 워드 하나도 사서 안 샀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오니까 전부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다 복사해서 썼어요. 네. 뭐 또 좀 뭐 좀 더 좋은 거 복사한 거 없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또 예, 그런 거 복사용만 어디다가 다 그리고 크나켄 해가지고, 그렇죠?
비밀번호 깨가지고 예, 쓸 수 있는 거 다. 컴퓨터에 그거 다 들어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을 거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 돈이 없으면 쓰지를 마세요. 그죠?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횡포를 부린다고요? 그러면 쓰지를 마세요. 그죠? 지적소유권, 이런 거. 근데 저도 그거가 이게 총체적인 삶이 복사판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디서부터 끄집어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죠? 예. 모든 게 여기저기서 다. 뭐 장의자석에 세웠지. 그죠? 뭐 어디선 딱지 들어 있지. 뭐 컴퓨터에 뭐 해적판 들어 있지. 뭐 노래도 독일 개신교 수녀님이 이제 노래가 찬양을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연습 좀 해오게 이거 복사 좀 해주려고 했더니 그럼 출판사한테 전화해야 된대. 아니 내가 지금 이걸 팔아먹기 때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내가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한 장 복사해달라 하니까 이건 복사할 수 없대요. 그래서 가서 아니 이게 지금 찬송가 근데 맞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된대. 그냥 가지고 와서 가져오래.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해적판하고 복사판, 어둠의 버전 몰아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보니까 또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집 만드는데, 아, 목사님, 좋아하시진 않지만 제가 어둠의 버전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내가 사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선 한번 보기나 할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세금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그냥 다 털고 사는 거야. 다 보이게. 잘못하면 다 보이게 해놓고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다 보이게 해놓고. 그거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역대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하다 오늘 시간 다 가겠어요.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 써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만 따지다 보니까 다 패배감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만 돌아보면서 그래 너도 알고 보면 다 그렇게 속에 보면 구린 데가 가득 찬 죄인일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회복과 축복의 길을 제2의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여 말씀의 초막절을 이루고 다시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역대기는 뭐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범죄를 덮고 미화시킨다는 게 아니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다윗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면서 베레스 우사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대기서를 보면요 다윗이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잘 다루지 못해놓고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 책임을 덜려. 역대기는요 다윗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어떤 모델이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모델이냐면 하나님을 얼굴로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적인 구절을 네 절만 읽어드리면 하나 비춰주세요. 28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까지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잠깐만요. 잠깐만. 그 앞에 거 놔두시고. 예. 열왕기서는 이 몰락의 이유를 찾았다고 그랬죠? 몰락하는 아주 길게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몰락하면요, 그냥 몰락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요,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상급과 심판에서 이제는 심판과 상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매를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상급을 주시되 바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테이크오프가 일어나는 거야. 그죠? 마치 비행기 활주로의 비행기처럼. 제가 활주로가 짧은데 비행기가 어떻게 천천히 떠나 봤더니 가다가 확 떠버리더라고. 그죠? 그래야 뜨는 거야. 언제까지 굴러가다가 언제 떠 그게? 가다가 확 떠야지. 예.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언약을 마음에다 두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의 무슨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다가 내 언약을 두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회복된 역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성전을 이렇게 세웁니다. 마치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솔로몬과 또 누구죠? 후람아비, 그죠? 후람아비, 솔로몬과 후람아비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세우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대기의 모델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되는 거야.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어내는 모델이라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의 모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모델이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대를 이어서 다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반열에서 그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에다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세상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제발. 네? 뭐 기독교 역사, 그리스도인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인인 줄은 이미 알았으니까 신명기하고 열왕기서는 이미 뗐어. 우리가 아직도 몰라요? 의가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근본적인 죄인인 줄은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된 다윗과 솔로몬으로, 몰락한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예, 그 두 가지 양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죄인이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열왕기적으로 본다면, 사무엘서적으로 본다면 몰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역대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년 말씀의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자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크리스탈 클라,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역대기적으로 당장 주시는 축복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완만하게 지평선처럼 언제가 될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을 찾아야 되죠. 말씀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일을 하고, 느헤미야가 자, 큰일 났다, 이제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병기도 놓고 일도 놓고 그리고 기도했나요? 아니죠. 병기 잡고 도구 잡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일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안 들었다고 여러분이 회사를 하면 안 보내겠어요? 이거 끝나면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팀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요, 들어갈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은 열심히 하는데 일손을 놓고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새 가족들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순마다 비니자를 놓고 그 다음에 오실 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30교회 큐티 세미나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군데 있어요. 파리 연합교회 하나 있어요. 오늘 집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30교회 할 수 있을까요? 예. 해야죠. 그죠? 해야죠. 3월 중에 두 군데는 합시다. 여기 누가 듣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말입니까? 예. 그렇죠.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좀 야성이 있으라고.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의 어느 교회는요 5시에 칼퇴근한대요. 그럼 그리 가야지. 그리 가야지. 나는 못 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죽치고 있으니까 뭐 목사님이 노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부담이 돼가지고 이 능률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농치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요. 우리가 끝을 봐야죠. 느헤미야는 50일에는 끝을 봤는데 왜 나는 끝을 못 볼까? 주여, 네. 끝을 봅시다.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끝을 보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명 입장에서 끝을 보지? 네. 했으면 다 끝을 보고요. 여기 보니까 성깔인 사람들 그냥 잠을 못 자고 네. 저도 그래서 네. 이런 분들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때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올해는 끝을 보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끝을 봅시다. 그리고 역대기적으로 삽시다. 그냥 느리마치 가다가 갈다 점점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은 확실하게 매듭짓고 상급은 바로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를 준비해야 될 줄 알아요. 2021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마음의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고 야 이거 일 나겠는 거 근데 이제 3월이 가니까 약간 불안해지려고 그래. 1년 동안 말씀만 묵상하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또다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좀 불안해져. 그래서 제가 3월은 신방을 하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그렇듯이 봄에는 신방을 하겠어요. 30교회 언제 하냐고? 해야 되죠. 3월 달에 합니다. 저 다음 월요일부터 유럽의 목사님들 제자훈련 세미나예요. 네.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 준비할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예, 월요일 날부터 세미나하고 30교회 찾아갈 겁니다. 네. 분골 쇄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는데 분골 쇄신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네. 자기들끼리 묵상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마음교회 잘 지내고 있어요. 오겐키 데스까? 예. 우리 잘 지내고 있다오. And you?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네, 우물가에 여인이라도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가 우리끼리 구별되고 우리끼리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여기 머리 따고 앉아가지고 밤날 이러고 있지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소를 일으키게 하시고 부살레가 올리야 솔로몬과 후람 아비처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집을 지어가고 그 영향력을 넓혀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